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1일 수요일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 했으나 미국의 선물시장 지금 폭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낙폭 줄이면서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왜 그러느냐. 콜옵션 잘 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콜옵션 개인이 자 초반에 사니까 빠지고요. 그쵸?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여기 보이시죠? 사니까 지수 빼버려요. 그리고 포기해버리니까 기관이 지금 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개인이 반대로 했다면 안 되겠죠. 개인이 느리니까 밑으로 뺀다 그랬습니다. 그거 유효하고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아래 꼬리 다는 양봉 모양 만들어 달라. 채팅방에 날렸어요. 그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물론 스펙타클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 판단 그렇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5300계약으로 현물은 살짝 던져 놓고 이것은 세게 던진 것도 아니거든요. 기관이 좀 던져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선물로 5300 계약 정도를 사줌을 해서 지수를 반등시키고 있어요. 보실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자, 장 땡기는 거는 외국인 손에 다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항권에 지금 오긴 왔는데 자 셀트리는 삼행제 이제 접근 가능하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넣으면 잘 적용할 줄 아는 분에 한했습니다. 자 이런 데서 밀리는 거 보고 팔 줄 아는 사람이 기다렸다가 지금 같은 때 사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밀려도 97,000까지만 지키면 크게 문제 없다. 자 매수 사인 드리니까 지금 채팅방에서는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제 의견 드리는 거지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셀트리온도 매수 포인트 났다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해볼만 하다 매수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밑으로 깨면 또 비중 축소해야 되겠죠. 한방에 다 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주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 인근이나 안 오면 더 좋고 안 오면 더 좋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셀트리온도 27만 8천원권 정도에서 반등 시도 넣는 양봉 넣으면 사세요. 여러분들 책임 안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갔다 밀리면 자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미리 들어간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밑에 이 라인들 깨면 비중 축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도 안 들어오셨나요? 아무도 답이 없네요. 자 들어오신 분 1번 눌러보세요. 자 어저께 말씀드린 현대로템 날아가고 있어요. 자 들어가서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답니다. 자 7% 지금 수익 나고 있고요. 자 온봉 자 꺾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당히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한동님 들립니까? 예, 깨지면 적당하게 던지세요. 절반 던지고 다 밀리는 것 같으면 다 던지세요. 그냥 이 밑에서 다시 받으세요. 다시. 오케이? 아무도 없네 그런데. 아이. 방송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도 없어요? 계신 분 1번. 점심시간이라서 바쁜 모양입니다. 잠깐 체크 좀 해보죠. 체크. 자, 방송 진행되고 있네요. 자, 낮 시간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자, 좋은 정보냈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 생업 있는 분도 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입니다. 닥터케이 사 그랬어요. 올라갔다 눌리면 다시 삽니다. 이기도. 자, 이런 트렌드 단기적으로. 자, 그리고 자, 여기 잘 보시고, 올라가면 적당히 팔아먹고 내려오면 적당히 사고 올라가면 팔아먹고, 자,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밑으로 깨지면 적당히 축소하고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딴 것도. 자, 이런 트렌드로 간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가 되든, 1%가 되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무한정 기다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대신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시장 보면 아침에 펄했는데 뻘긋뻘긋한 거몇개 보이죠? 자, 코스닥 IT 중에 좀 강한 거 있고 반도체 좀 강한 거 있고요. 조선 박살나네요, 그죠? 건설 반등하고 있습니다. 건설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조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도 방문해서 쌍용차 최대주주한테 뭐 부탁도 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쌍용차가 21%인가 갔었는데 그죠? 좀 밀리네요. 어쨌든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 밀리면 팔아야 돼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안 팔면 안 돼요. 안 파니까 이상한 모양 나오죠. 어이가 없다. 자, 그리고 자, 밀릴 때잘 가는 애들 잘 보자 그랬습니다. LG생활건강 네이버 잘 보세요. 카카오도 잘 보시고요. 제 빨리 돌아서는 쪽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애들이. 자, 그리고 시멘트 관련 이런 애들 지금 좀 강세인 것 같은데 쌍용 양회. 이게 시멘트 맞죠? 자, 채팅방이 너무 대단해요. 알아서 막 사가 먹고 이래요. 지금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정말. 코롱 티슈젠 이런 것도 티슈진입니까? 11% 먹고 있고요. 한국 아니 뭐야 현대 로템 이런 것도 막 7%씩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락장에서도 본인만 눈만 떠가 있으면 눈만 띄어가 있으면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기로 옮깁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종목 관심 종목에 막 추가하는 거예요. 현대 로템도 일단 추가하겠습니다. 이것도 볼 필요 있어요. 일단 KCI도 뭐 먹고 있다는 것 같은데 먹고 있다든가 어쨌든 이거 살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손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로 어저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날랐어요. 참, 닥터케이가 이상하게 이야기만 하면 날라요 요새. 이것도 하나투어도 이거 뽑아놓고 보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날라붙어요. 그 다음에 4%인가 5% 갔잖아요, 그죠? 이야, 고점에서는 6.3% 밀려서 종가 4.1% 다시 상승. 저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밖에 안 나옵니다. 참참. 자, 여기 안 깨면 좋겠다. 2281. 자, 여기 안 깨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기 지지 돼주면 좋겠다.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깨면 좋겠다. 여기만 깨면 큰 문제 없어요. 여기. 외국인들이나 이 행태를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크게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콜옵션 개인이 사면 안 준다 그랬어요. 개인이 느리니까 죽이잖아요. 그리고 손 드니까 딱 보세요. 개인이 막 느리니까 콜 어디 갔습니까? 콜. 자, 개인이 느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손딱 드니까 푹 던지니까 쑥 받아가지고 그냥 지수 나름대로 반등시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개인하고 개인 콜 프로그램하고 지수하고 반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되십니다. 뭐라고요? 개인의 콜, 궤적, 그리고
치수는 반대. 이해되시죠? 왜? 개인이 콜 사면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수익 나게 하면 안 되니까 반대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3일째 맞추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이거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내일 만기일이거든요. 특히 만기 주간에 더 합니다.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입니다. 개인이 콜 옵션 사느냐, 풋 옵션 사느냐. 풋 옵션 많이 사면 어떻게 되죠? 안 내려가요. 이해되십니까? 콜 옵션 많이 사면 안 올라가요, 지수. 왜? 반대 있는 애들이 기관의 우인이니까 안 줍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코스피. 아, 코스피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죠? 손바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습적으로 손바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던지고 기관 외국인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좋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다 받고 기관 외국인 사사살 던지고 있어요. 팍 패대기 안 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팍 패대기 치면 이 밑으로 슉 빠져요. 그걸 안 원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대략 내일까지 정도 유효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만약 하방 포지션 강하게 들고 있잖아요. 밑으로 세게 때릴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뭐 빨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해외시장 선물에서 엄청난 흔들림이 있는데 요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소설을 쓰죠, 소설. 자, 위로 땡기고 싶어 한다. 내일까지는 적어도 뭐라고요? 내일 만기일 때까지는 위로 땡기고 싶어 한다고 일단 소설을 쓰겠습니다. 그거 맞추면 진짜 닥터키한테 박수 좀 쳐주셔야 돼요. 자신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뭐 자신할 수 없는 장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해외선물 폭락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나 눈치가 그래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장이 그렇게 빠지는데 기관 뭐 1800억 밖에 안 팔고 외국인 안 팔아요. 100억 밖에 안 팔아요. 이해되십니까? 코스닥 400억 뭐 300억 밖에 안 팔아요. 자, 시나리오 하나 더. 여기까지 살짝 들어주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플러스도 챙기고, 자, 진짜 안 좋은 시나리오 여기까지 살짝 들어주면서 개인들 안심시키는 겁니다. 개인 사고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 안 죽는데 해놓고 만약에 진짜로 밑으로 보낼 것 같으면 밑으로 팍 때립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내일 정도까지는 크게 빼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인다로 일단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옵션 만기일 인근에는 사실 5분 10분에 따라 생각이 막 달라져야 되는데 일단 실시간으로 계속 해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무도 안 들어오시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참. 지금 장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너무 이상한데? 방송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체크포인트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잘 하십시오.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